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배우를 물다 센서 수트입니다. 2023년 1월 7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남은 미사일 재고의 81%와 전술미사일 19%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미사일들이 고갈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미사일 생산을 하고 있으며 군수품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에는 대규모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많은 양의 미사일을 생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사일 공습을 수행하는 빈도와 규모를 봤을 때 현재 러시아군의 미사일 전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2차 동원령을 내릴 전망입니다. 러시아 의회에서는 2차 동원령에 필요한 예산을 준비하는 내부적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조만간 2차 동원령을 선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50만 명 정도의 병력을 추가 동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새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군사 자산입니다. 브래들리 전투차와 M113, 하이마스, 155mm 자주포, 105mm 곡사포, 각종 기관총과 소화기, 예비 부품들입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는 1월 7일에 스바토베 부근에서 큰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스바토베 북서쪽 방향으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이런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도 다른 방향으로 러시아군을 공격하면서 일진일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들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늦추기 위해 댐을 폭파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크레미나에서도 지속적인 전투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크레미나 남서쪽 5km 지점까지 공격한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들어 바흐무트의 전황이 우크라이나에게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솔레다르에서 북서쪽으로 약 6km 지점까지 진격 했으며 바흐무트의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차단하기 위해 T-0513 고속도로를 장악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를 크게 우회하여 포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병참선이 러시아군에게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크라이나군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흐무트 인근 도시인 바흐무트스케가 함락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남서쪽으로 6km 지점으로 진격한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들리고 있는 소식은 러시아 정예병들이 이곳에 투입되어 바흐무트를 빠르게 함락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솔레다르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솔레다르를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도 솔레다르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했고 러시아군의 공격을 계속 격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네츠크 인근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페르보마이스케, 마린카, 포비에다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아브디브카에서 우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선에서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